호라병이시고 신뢰감 많이 가는데 말투가 이제 좀 우물우물대고 그러니까 이제 유하게 넘어 보이는 거지 사람이. 그렇게 하면 이제 주변에서 이제 우습게 볼 수가 있어요. 예, 뭐 일 막 시키고 이렇게. 예, 근데 얼굴은 이렇게 선한 사람이 목소리가 또릿또릿하면 이게 이제 양쪽을 다 들고 흔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부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입을 잘 안 벌리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입을 안 벌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물우물 되시는 게 뭐 치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예예 예. 예. 그래서 그거 바꾸는 방법은 저는 어릴 때 갑자기 집안이 망해서 되게 부자 동네에서 계속 살았어요. 강남 유명한 파락군 그 동네에서 살았는데 집이 갑자기 망해서 어머니가 이제 고집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사를 안 가고 그래도 반지하에로 들어가신 거야. 서울에는 반지하 집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 다 있어요 반지하. 비싸니까 집값이. 근데 거기서 이제 십몇 년을 살았죠. 단칸방에서 화장실 20가구가 두 개 있어요. 양쪽에 이렇게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면 힘들었어요. 친구들은 다 부자인데 나만 가난해졌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왕따를 시키고 집에서 심심해서 이제 책을 큰 소리로 읽으면서 혼자 어릴 때부터 끼는 있어서 그러고 놀았는데 그게 제 인생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책을 소리내서 몇 년을 읽었다는 게 예, 고등학생이 중고등학생, 그러니까 3, 4년을 그러고 논 거죠.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하고 다른 거죠. 꾸준히 집에서 책 읽고 소리내서 노래도 부르고 막 이렇게 놀았다는 게 국어책을 딱 읽는데 이미 터진 거지 뭐 이제 소리가. 그러니까 선생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애가 조용하고 존재감이 없던 애가 우렁찬 소리로 책을 잘 읽으니까 야, 효석이 너 책 잘 읽네? 이러는 거예요. 공부도 별로 못하고 그런 애였는데 아나운서 한번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꿈을 갖고 그때부터 공부했어요. 그리고 웅변대회를 제가 나가서 학원도 다니지 않았는데 혼자 공부해갖고 3등을 한 거예요. 전교 웅변대회 나가서. 그때 이제 자신감을 얻고 아나운서 꿈을 이룬 거죠. 그 얘기를 드린 이유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좋은 목소리를 갖고 싶고 자신감 있으려면 우리가 좋은 근육을 만들려면 그 스트레칭 하시고 뭐 이렇게 역기 들잖아요. 생활 근육 갖고는 안 돼요. 따로 운동을 하시잖아요. 헬스장 가셔서. 또 건강식품 챙겨가면서 똑같아요. 집에서 내가 시간을 따로 내서 혼자서 하셔야 됩니다. 스피치 리딩 연습은 누가 있으면 안 해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혼자서 차가 있는 분은 제일 좋은 게 차에서 하면 제일 좋아요. 그 방음이 잘 되거든요. 누구 없잖아요. 나만 있는 공간. 그리고 운전할 때 문장 하나를 외워서 그 안에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차에 노래방 마이크가 있어요. 에코 들어가는 요만한 노래방 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졸리고 막 운전하다가 또는 차가 막히고 지겨우면 핸드폰이 노래방 에브리씽이라는 앱이 있는 거 아세요? 노래방 앱? 공짜? 그걸 이제 틀어놓고 막 노래를 불러요. 차 안에서. 그러니까 발성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막 이런 거 부르는 거예요.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뭐 이런 거 막 혼자 막 틀어놓고 신이 막 나. 저도 봤어요. 그리고 문장을 몇 개를 외워요. 7, 8월 창명일에 얼근중이 시냇가로 내려오른다. 그 중이 얼거 메고 푸르고 찡그리기는 장기 바둑판 고루판 같고 멍석 덕석 방석에 얼음이 시름이 분투미 같고 청동 적철 고성매 대임장이 발등감도 대장장 손등 모이 같고 전사전 산기둥 같고 구타정장 소지 같고 근전전 철망이 오방원전 제떠미 셋등 같고 경무청 차관 콩엿개혁 진곡의 배떡 조개구멍으로 같고 삼계무덕의 박태부 같아 아주 무척 얼근 중노반 내 얼굴이 벗삼 어이쁘고 똑똑하고 얌전 얼굴이라고 시냇가로 내리지 마라. 요 이제 매일 하니까 입이 풀리잖아. 그래서 제가 입을 되게 크게 벌리고 말하는 거 아세요? 입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소리가 울려서 나가는 거예요. 원래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좋지 않았어요. 저희 집안에 목소리 좋은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유일해요. 뭐 아나운서도 유일하고 뭐 없어요. 그게 이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환경이 그러니까 막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망하지 않았으면 저는 그냥 부잣집 막내 아들로 그냥 강남에서 오렌지족으로 살다가 뭐 조그만한 뭐 가게 하나 하고 있겠죠 지금. 그렇지 아니어서 이렇게 자수성가를 좀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교재를 드릴 거예요. 파일로 PDF라서 원래 그 책이 저희 그 학원에 오면 쇼호스트 학원 스피치 학원인데
등록을 해야만 드리는 책이에요. 따로 팔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를 PDF라는 걸로 드려요. 그러면 한 장 한 장 이렇게 프린트도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스마트폰으로 보셔도 돼요. 한 페이지씩. 거기에 19페이지부터 나중에 이제 영상 보실 거예요. 그다음에 31페이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발음 연습하는 게 있고 여기가 뉴스가 있어요. 또 제 유튜브 보면 많이 나오는 한명숙 뉴스가 있어요.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발음 굉장히 어려워요. 그 문장과 그리고 여기 그 파일을 제가 드려요. 녹음한 거. 영어 교재처럼 listen and repeat이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따라하라 그래갖고 파일을 드리면 그걸 듣고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개인 지도하는 분인데 이분 숙제를 하는 걸 보면 이제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나온다 이제. 이런 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듣고 포즈 누르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이렇게 하는 연습이에요. 300만 원을 초과하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300만 원을 초. 영어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아나운서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과 파일을 다 드릴 거예요. 그거를 해야 돼. 근데 문제는 드리는데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안 하는 사람은 그냥 간절하지 않는 거고 하는 사람은 간절한 거예요. 근데 이게 3일 정도 한다고 좋아질까? 아니에요. 우리가 엿기 3일 든다고 몸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이어트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꾸준히 안 해서 그래. 목소리도 똑같아요. 무조건 바뀌어요. 연습을 하면. 근데 꾸준히 안 해서 문제고요. 그리고 목소리는 평소에는 신경 쓰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걸 신경 쓴다 그래갖고 말씀하는데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제 발음이 왜요? 이러면 안 돼요. 잊어버리셔야 돼요. 대신에 연습할 때는 제 발음이 왜요? 이렇게 연습할 때는 혼자서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아직 안 적으신 분들은 꼭 적고 가시면 제가 전화번호로 카톡으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적으신 분 계시죠? 네, 여기, 예. 이름하고 연락처 적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스피치를 시간이 조금 더 있네. 또 질문하실 분. 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제 유튜브 구독자가 벌써 4만 명이 넘었습니다. 감사 기념 이벤트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낸 문자에 주소를 클릭하시면 유튜브를 구독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는 구독이 되지 않고요. 오른쪽 위에 이렇게 3선 오른쪽 위에 3선을 누르시면 이렇게 다른 브라우저 열기가 나옵니다. 여기를 열어야 유튜브 채널이 열리고요. 여기서 왼쪽에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이렇게 알림 표시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보여드리면요. 구독 취소를 하고요. 이렇게 빨간색 버튼 누르시고 알림 표시까지 하시고 이 화면을 캡처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카리스마 보이스 만들기 PDF 원본 파일과 그리고 오디오 파일까지 답장으로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4만 명 넘어선 거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이벤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